모두들 털하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FRG라는 걸 모집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엠베서더라는 걸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First Leaders Group. 그렇죠. First Leaders Group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모집이 이미 끝났어요. 29일에 모집이 마감이 됐고 네. 아마 9월 초쯤에 이제 오픈을 할 것 같은데 선물전 되신 분들한테 이게 뭐냐면 오픈 준비 중인 미공개 신작 웹툰을 미리 보여드리고 야호! 네, 그 다음에 의견을 받는 거예요. 작가님의 작품이 이 작가님의 작품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독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은 내 취향이 아니었고 이런 점을 좀 적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네. 한 50분 내외 정도를 모신다고 합니다. 전국에서요? 네. 와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굉장했죠. 네. 그래서 이 멤버로 선발이 되면 9월부터 한 2개월 동안 방금 말씀드린 그 신작을 보는 거를 네. 한다고 해요. 매주 1에서 4화 분량의 작품을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전해주고 의견을 제출받고요. 작품이 재밌는지 뭐 어떤 독자가 좋아할지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FRG 멤버들한테는 네이버 페이 그리고 이렇게 지급되는 소정의 활동비 네이버 웹툰 기념품 이런 것들을 전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네.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예. 서비스 FRG라는 요 50분을 모시는 요거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CBT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인지 요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50분을 네. 어떻게 모을 것이냐 네. 어떻게 표본을 선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1000만 명, 2000만 명이 들어가는 플랫폼에서 웹툰 PD 한 명의 의견은 소수 의견 중에서도 그냥 소수 의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50분의 의견을 받겠다고 모은 건데 이 50분의 의견을 편향된 50분이라면 사실 그것도 받느니 마느니 하는 의견이 되는 거고 네네네. 2천만 명의 대표를 할 수 있는 50명을 어떻게 모으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됐어요. 음흠. 이걸 아마 엄청나게 고민하고 지금 뽑으실 거고 그래서 요거는 처음이니까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돌아갈지. 일단 근데 독자들의 그 이런 활동을 단순히 뭐 PD가 할 업무를 그냥 독자에게 맡기네 라는 식으로 일축해버리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납작해집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충분히 SNS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보부산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소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북미에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참여하실 엠베서더를 모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홍보대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25일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웹툰 커뮤니티에서 웹툰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음흠. 이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원이나 어떤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작품이랑 같이 돌릴 수 있게 네. 지원을 좀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네, 그렇죠. 모델이고 네. 이제 막 시작해서 거기서 뻗어나가서 이제 유료 모델 정착하고 새롭게 이제 독자들을 모아야 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잘 먹힐 것 같은. 실제로 이게 지금 웹툰뿐 아니라 대부분의 네. 글로벌 컨텐츠 프로젝트에서 현지화 과정에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맞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같은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티어를 나누는 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조회수와 댓글수 이런 것들이 몇십 배, 몇백 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50만 뷰가 낮은 정도. 기본적으로 200만 뷰로 시작을 하는 나라도 많고 그런 곳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걸 많이들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뭐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그 아이들의 민니 씨가 네. 홍보하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본격적인 거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엠베서더는 조금 더 현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재밌는 소식입니다. 네.